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임영웅이 LA에서 신발 매장에 가서 신발을 산 이후에 이 종업원 분들이 임영웅을 알고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달라고 해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신발 매장의 공식 SNS에 이 사진을 올려서 이게 뉴스가 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스포츠조선이 보도를 했는데, 임영웅이 LA 쇼핑 중에 포착이 됐는데 미국서도 매너다리, 인성도 끝판왕, 이런 제목인데, 이 매너다리가 뭐냐면요, 재밌어요. 임영웅이 이 두 분보다 키가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좀 굽혀서 이렇게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같은 높이로 사진을 찍는 것을 매너다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임영웅이 매너다리의 인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신발 매장에 이제 SNS, 공식 SNS에 올린 사진이 뉴스가 된 겁니다. 임영웅은 지금 LA에 머물고 있는데요, 귀국 일정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LA에 머물면서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관광도 하면서 이렇게 쇼핑도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앨범 2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노래도 구상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인가요? 아니면 좀 불편한 소식인 것 같은데, 어제 방송된, 생방송됐던요, SBS 필이죠? 더 트롯쇼에서 2월의 넷째 주에 임영웅의 폴라로이드가 1위를 차지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왜 런던보이가 트롯의 장르에 속해 있는 노래냐. 런던보이는 락이다. 다른 장르의 노래인데 이렇게 더 트롯쇼에서 트롯 장르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임영웅을 트롯 가수, 트로트 가수로 자꾸 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점이 있어요. 런던보이가 더 트롯쇼의 1위를 차지한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임영웅은 여러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데 왜 여러 장르의 노래를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어느 장르를 생각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좋은 노래 부르고 좋은 이 노래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여러 개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여러 장르의 노래를 부른 거지, 나는 이 노래는 발라드니까 부르고 이 노래는 트로트니까 안 부르고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임영웅 팬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런던보이를 트롯의 장르에 넣어서 마치 임영웅 트로트 가수로 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많은 팬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어제 방송됐던 더 트롯쇼 2월에 넷째 주의 차트 쇼에서요, 폴라로이드가 이렇게 1위를 차지했고요, 월등한 점수네요. 그리고 송가인과 김호중의 노래죠, 당신을 만나가 2위, 그리고 장윤정의 이정표가 3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그리고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요, 임영웅의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 콘서트 영화인데요, I am here the final의 영화가 예매 3일 만에 이렇게 7만 5천 명을 돌파해서 예매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매율이요, 어제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7만 5,004명을 돌파해서 예매율이 27.1%를 찍고 있어요. 예매 당일날에 지난 17일이죠? 예매하자마자 4시간 30분 만에 3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예매율이 9.4%였고요. 어제부터도 1위를 차지했을 때 24.몇%였고요. 그리고 3일 만에 이렇게 예매율이, 사전 예매율입니다, 27.1%로 이렇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임영웅이 이 콘서트에 이어서 이렇게 극장가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I'm Here The Final 이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LA 콘서트의 실황도 여기에 담기느냐 하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거리예요. 가능하면 담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LA 콘서트는 보신 분보다는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편집 사정상 LA 콘서트를 아마 그때 카메라가 많이 작동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이 더 파이널 영화에, 콘서트 영화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영화가 개봉되면은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명웅의 영웅시대가 마블 영화를 제쳤다. 마블 영화가 뭐냐면은 앤트맨이 그동안에는 예매율 1위였었는데 앤트맨을 밀어내는 파워를 보여줬다. 영웅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더 파이널의 영화가 이제 개봉 D-8일입니다. 3월 1일 개봉이 되고요. 자, 가수 임영웅 씨는 더 파이널 영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연장에서 느꼈던 영웅시대 여러분들의 함성과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렇게 멘트를 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자, 스포츠조선이 보도를 했네요. 감성장인 임영웅의 식지 않는 인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3,3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조회수입니다. 자, 이런 소식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임영웅의 트롯 어워즈의 무대 영상이죠. 이제나만 믿어요의 조회수가요,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1,800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2020년 트롯 어워즈의 무대 영상이 이렇게 1,800만 뷰를 찍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임영웅의 미스터트롯 시즌 1의 진의 특전곡이지 않습니까? 조용수 작곡가의 이제나만 믿어요의, 자, 이렇게 2020년 트롯 어워즈의 무대 영상이 조회수 1,800만 뷰를 찍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면이라고 하는 사랑의 콜센터의 음원 영상이네요. 이게 또 400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음원 영상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임영웅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독자가 147만 명이고요. 그리고 쇼츠의 구독자는 조금 늘었네요. 26만 9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누적 조회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적 조회수가 이렇게 18억 9천 696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만간 19억 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홈에 들어가면요. 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 요즘에 이 건행체조가 또 유행이라고 그래요. 이 임영웅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행체조를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또 유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 나온 임영웅 관련 뉴스 중에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